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윤명철입니다. 저는 국립사마르칸트 대학의 사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고요. 한국해양정책학회 부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주전공은 고구려사이면서 해양사이지만 동시에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한 가지는 해양정책학회인이 많지 비단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해양법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양정책을 어떻게 구사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제 명제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 제 용어로 원조선의 실체를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시간이 아마 4회 정도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늘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란 정적 실체, 즉 그 고조선이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추었고 어느 정도의 영토를 갖추었고 그리고 수도는 어디이고 그리고 국가 발전의 모습은 어떤 단계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솔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단순하게 목숨을 부지한 것은 아니죠. 생활을 했고 생존을 유지하고 문화를 가꾸고 그리고 후손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을 애를 썼습니까? 그 고통 또는 노력의 현장이 생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생태 환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연 환경,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생태 환경. 생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모든 모습이 달라져요. 심지어는 생물학적 특성까지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제가 이 강의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흔히 말하는 원조선의 자연 환경 중에서도 만주 일대에서도 중핵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핵 외에 주변 지역이 있거든요. 중핵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중핵 종족이 된 것이고요. 중핵 옆에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방계 종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직접 연결된 것은 중핵 종족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육지에서 만주에서 그 중에서도 중핵을 넘어서 주변 지역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연해주 일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연해주, 프리모르스키, 한자로는 바다에 연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우리랑 연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근대 이후에 우리 고려인들의 이주민 현상,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인들이라든가 또는 독립전쟁의 무대로서 인식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맞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우리의 역사 영역 또는 역사 영토였다는 겁니다. 제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흔히 말씀드리는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이 지역과는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물론 19세기 전반 1812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두만강을 건넜지만 기본적으로 연해주 일대는 큰 관계는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원이 올라가게 되면 고려시대 때가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보다 오히려 더 못했습니다. 물론 윤관 장군의 손출령 등등을 해서 일시적으로 두만강을 넘어간 적은 있지만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용토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남북국시대 때의 발해를 보면 연해주 일대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리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던 솔빈부가 바로 연해주 일대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해의 역사, 특히 경제, 발해 대교섭, 대일본열도에 대한 교섭 했을 경우에는 연해주 일대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고설로 올라가게 되면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구려 전기년간, 즉 AD 3세기 전반까지는 적어도 이 지역에 동해라든가 옥조 등등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대본의 사람들은 동해, 그러면은 오늘날의 영동지방을 떠올리게 됩니다. 옥조 그러면 함경 남도 지역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론은 상당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동해도 당당히 북상했고요. 특히 옥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학자들이라든가 러시아 학자들, 북한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미 두만강을 넘어선 것이 옥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료의 비교 분석을 통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남옥조는 현재 연해주 일대로 보고요. 북옥조는 그보다 더 북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해주는 그래서 우리 역사랑 관련이 깊은데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했다. 제가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주로 흔히 말하는 서해 또는 황해를 통과해가지고 중국에 또는 요동지방에 연결돼서 일본 열도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동쪽을 통해서 전달되는 문화가 더 빠르다고 얘기했어요. 현재 제주도의 고산 유적을 보면은 만 년에서 만 천 년까지 올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견되는 유적과 유물들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남해안 지역과 동해안의 남쪽을 거쳐가지고 쭉 북상해서 연해주 일대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란 측면에서도 이미 만 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연해주 일대부터 우리 문화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남쪽까지 구체적으로 연결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 문화권 속에서 또는 흔히 말하는 고조선 문화권 속에서 연해주 일대는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왜? 당연히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그렇죠. 비록 지정학적 가치라든가 외교적 가치라든가 또는 문화적 가치로서는 그 효용성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바로 연해주 일대에서 생산되는 온갖 경제적인 이익들은 흔히 말하는 고조선 시스템 전체 내에서의 영향을 주고요. 서로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고가커는 학자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미 7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 열도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거든요. 해양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본 학자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연해주 일대와 한반도 동해안 지역, 연해주 일대와 홋카이도, 연해주 일대 사할린 지역 이런 지역 간에는 교류가 활발했던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무역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또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 근대 시대의 무역 활동을 얘기할 때 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교육이라는 용어는 전 근대적이고요. 거기는 다분히 중국적 질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대신에 무역 그러면은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끼리의 물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무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역은 실질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무역의 실제적인 예는 제가 고조선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훨씬 오래전부터의 지역 간의 원거리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해주 일대를 보니까 동쪽에 이렇게 시오티알린 산맥이 쭉 북에서부터 남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서쪽에 우스리강이 있고 흥계호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오티알린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동해와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요. 당연히 좀 온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백두대간처럼 이 산맥을 통해서 동과서는 다르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자연환경이 험악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가?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몇 가지만 거론했는데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침엽수림대입니다.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혼합림대입니다만 주로 침엽수들이 많은데요. 침엽수가 가진 장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침엽수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걸 생각하지만 오히려 건축물 그리고 조선형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식물, 약초들이 자라는 것은 이런 침엽수림이 훨씬 좋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당연히 신석기 시대부터 호두라든가 도토리 등의 견과류들을 여기서 채취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연해주 일대에서는 수많은 강줄기들이 시오테알린 산맥에서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아무르강이 있고 여기 있는 우스리강이 있고 바리세트의 미타우죠. 붕어로 유명한 미타우인데 지금은 흥계호입니다. 중국어로 신가이 그리고 러시아로 한가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산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류들이에요. 그래서 내륙 어업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강하구에서 이렇게 연어라든가 등 있고 심지어는 아무르강 하류에는요. 상어뿐만 아니라 고래까지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해주 일대에서는 남북을 막론하고 이 어업이 굉장히 풍성했고요. 어업이 풍성한 예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고대사에서 선사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렵보다는 어렵이 인간의 생활과 훨씬 더 밀접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동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특히 담비 같은 경우는 중요한 모피죠. 여우도 최근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우를 반려동물로 키운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우 같은 경우는 우리들은 굉장히 불길한 동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 가치로 볼 때는 모피로서 굉장히 좋은 곳이죠. 비싼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원조선시대 때 그리고 부엽, 고구려, 뒤를 이어서 발해 때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됐고 이것이 당나라라든가 특히 일본이 올 때 수출이 됐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려요. 웅피, 초피, 그 다음에 호피 등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런 지역에 관한 기록들은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데 음료의 문제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음료는 북방 몽골로이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퉁구소를 사용하는 집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때, 원조선시대 때 그리고 고구려시대 때, 발해시대 때는 우리들의 편입돼서 생활 공동체로서 존재한 집단으로 보면 이해합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 숙신이라든가 음루라든가 물길이라든가 말갈이라든가 그리고 여진 만주적으로 변해왔는데 바로 여기서 음루란 것은 고구려 전기년과의 명칭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살았던 음루는 실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흔히 말하는 원조선시대 때 숙신의 일부와 해당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숙신인 전체라고 보진 않았어요. 숙신의 일부죠. 왜 그러냐면 숙신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퍼져 살고 있었던 종족을 이야기하고요. 그 뒤를 이은 음루나 물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그리고 발해시대 때는 말갈 칠립으로 구분됐듯이 이렇게 특정한 부들은 연해주일 때 있는데 이들은 바로 바다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읍내 위치를 보면은 흑룡강 중부 연해주 북부였었다. 그렇다면은 읍내가 연해주 북부였을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옥저 지역, 특히 북옥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부와 가까운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연해주 밑에 남부부터 중간지대까지는 옥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오색일 전율에서 새로운 문화층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 주변 지역에서 발굴되면서 이제는 옥조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에서는 옥조라든가 또는 남쪽에서 만이라든가 이 정치체들을 국가로 보는 경향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는 바로 연해주 북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해주 남부고요. 이게 바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피터 대제만입니다. 그리고 두만강 하구가 보이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할린이 있고 홋카이도가 있는데요. 일본 열대 혼슈와 홋카이도는 매우 가까운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와 사할린도 아주 짧은 거리를 두고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연해주 북부 지역과 사할린은 거의 붙어 있어서요. 흔히 말하는 음력 10월부터는 그냥 걸어서 다니는 길이고요. 그리고 물이 있어도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약 7km에서 1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건너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사시대부터 연해주 지역과 사할린 지역, 홋카이도 지역과는 교류가 있었다. 이게 기본적인 학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본 학자들에는 특히 기마민족 정복국가설로 유명한 에가미 나미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본의 문화, 홋카이도 문화가 연해주 지역에서 건너왔다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이 지역은 동아시아 전체 역사인식 속에 들어가 있고 특히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 이런 지역이 여기 캄차카죠. 이런 지역이 설에 등장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연해주 지역은 이미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 속에서 비록 주변 부위지만 연관을 맺고 있었고 당연히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중국 지역에 특히 수나라든가 당나라보다는 고구려 그리고 발해가 훨씬 가까운 것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비록 시대 상황에 따라서 느슨한 관계지만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의 핵심 영역과 이런 지역과도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이 맺어졌고 물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이론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여러 지역, 특히 강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얼마나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해주 남부지역은요.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을 연해주 남부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두만강하구를 탁 넘어가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흔히 말하는 핫산지역이죠. 또 탁 올라가게 되면 연추죠.
연초는 우리 독립군들의 산실이고요. 최초의 학교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중근의사와도 깊은 연관을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제는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더 올라가면서 우실스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구한말 이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정착지이고 독립전쟁의 산실인 것이죠. 이게 연해진 남부지역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올라가면 발해의 중요한 영토, 특히 솔빈부는 중요하잖아요. 우실스킨 솔빈부는 발해에서 핵심이고요. 현재 블라디보스톡은 정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솔빈부죠. 왜? 여기가 농사에 적합하기에 넓은 토지가 있기도 하지만 명마의 산지이기 때문에 발해의 말술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특히 산동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계인 제나라가 있었을 때 제나라의 이종기 세력과 발해가는 명마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압록강 하굴 출항에서 그리고 산동반도 등주 오늘날의 동래시까지 연결된 무역망에 사용된 말들은 어디서 키워졌습니까? 바로 현재 우실스크 지역의 발해 솔빈부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그 이전 시대에도 여기에는 농사에 적합했고 토지가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명마 산지였었고 온갖 동식물들의 서식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해주 남부지역을 보니까 우스리강, 수분아, 두만강, 얀치아 이런 강들이 있는데요. 오소리강도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잠깐 미리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지역에 대한 명칭들은 대부분 청나라 시대 때 다시 개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나 우리 문화 또는 언어와 연관시켜서 해석할 때 청나라 시대의 용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리 고조선과 연관된 큰 강들의 모든 역사적 사실과 사료 그리고 자연환경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반우피라는 물고기 껍질이 수출품으로 유명했고요. 고래잡이가 활발했어요. 여기서 발전된 고래잡이 세력들이 어디로 옵니까? 통일을 연근해양로를 통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울산에 와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이렇게 고래와 연관된 제사신앙의 터 암각화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사람들이 과메기 그러면은 주로 포항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과메기 좋아하시죠? 근데 과메기가 원래 산지는 포항이 아니에요. 포항이 울진입니다. 물론 포항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사례를 놓고 볼 때는 과메기는 울진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메기와 똑같은 양식으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어류를 가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로 오대산 일대, 특히 여기서 만들어지는 덕장에 걸려있는 황태라고 봅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강릉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면 양구 지역에서 유명한 것이 뭡니까? 시래기죠, 시래기. 시래기도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과메기, 황태, 시래기, 그리고 이렇게 연해주 일대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사할린이라든가 캄차카라든가 또는 오즈크의 만해 연안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가공되는 물고기들은 다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남아있고 예전에 민속의 그림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 생태환경의 유사성도 있지만 문화권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는 것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메기를 통해서 우리 문화권은 이제 연해주 남부 또는 북부 아니면 그 이북과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오츠크에만해서 바다를 건너고 사할린과 연해주 북부의 니콜라이프스항과 사할린 사이를 통과해서 내려온 다음에는 그냥 쉽게 뗏목이라든가 조그만 카우리형 통나무 배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양양 그리고 강릉 그리고 당연히 울산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갈 수가 있죠. 물론 한 번에 가는 건 아니고요. 건너서 증검다리를 활용하면서 건너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 역사 활동의 인식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할린 섬도 우리랑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비교적 항해를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항해를 구체적으로 재현한 행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항해제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사할린 섬은 연해주 남부 지역에서 가장 손쉽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고구려인들도
발행들도 일본 열도로 갈 때 연근해 항해를 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원양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겨울에.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제가 바이킹보다 더 고난도의 항해라는 것이 발행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린섬 같은 경우는 연해주 남부지역에서 그대로 봄철에 남서 계정풍을 타고 양쪽을 바라보면서 가면 쉽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해주 남부지역과 사할린과는 교류가 있었다. 연해주 남부지역과 홋카이도는 당연히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8세 때 유적과 유물은 아직 안 나오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유적과 유물이 홋카이도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에 따라서는 우리와 그 이전의 고조선 아니면 그 위에 고구려 또는 발해와 연관된 유적과 유물이 살린 남부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발견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아직 연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우리 고대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는 유기란 존재가 사할린에 거주했는데요. 현재 캄차카 번대는 야차라는 존재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례에 보면 야차도 그렇지만 특히 유기 존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에 왕자가 세 번의 통역을 거쳐서 당나라에 왔다는 것이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러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유기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당시 이미 강력한 대국이 된 당나라 교류관계를 맺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필요가 있었고 반대로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쟁패전을 벌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구려의 외부에 있는 이런 세력들과 외교관계를 맺는 데면 훨씬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즉 제가 말씀드린 동아지중의 국제대전에서 전략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사할린 지역과 홋카이도 지역, 심지어는 캄차카 지역도 굉장히 관련이 깊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박물관이나 또는 교과서라든가 지도책을 보시면은 그 이전도 그렇지만 명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 보게 되면 이 사할린 지역이 청나라의 영토로 표시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식 영역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명칭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역사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죠.